안녕하세요. 파는 동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파는 형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저 파는 동생이 대신 파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틸트 로테이터가 도대체 뭐냐고요 편에 우리 박현진 파는 형님이 질문해 주셨던 틸트 로테이터 관련 안전핀에 대해 얕게 파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형님들 말이 놀라셨나요? 오늘의 주제 안전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저 파는 동생도 그 중요성을 톡톡히 알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안전핀을 알아보려면 어디에 있는지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반 링크를 사용할 때는 우리 형님들이 잘 아시듯이 안전핀이 이렇게 링크와 버킷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그럼 틸트 로테이터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와 틸트 로테이터 사이, 그리고 틸트 로테이터와 버킷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업체마다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비교해 볼 업체는 다섯 곳입니다. V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링크에서 틸트, 틸트에서 바가지이고 부르기 편하게 1번, 2번으로 부르겠습니다. JK는 1번, 2번 모두 수동 안전핀을 사용 중이고 대한중공업은 수동 안전핀에 추가 로 자동 안전 후크를 사용 중입니다. 이 기술들은 뒤에서 업체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여기서는 간략히 뭐가 있는지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주연은 자체 링크가 없어 보통 에버다임 링크를 사용하시는데 에버다임 링크는 수동 안전핀을 사용하고 주연 틸트 로테이터 역시 수동 안전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틸 위스트와 앵코는 프론트 핀락과 QSC를 사용 중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한 군데 파보겠습니다. JK의 안전핀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우리 형님들 안전핀이 어디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1번 안전핀은 여기에, 2번 안전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1번 안전핀에 대한 설명은 유튜버로 유명한 세목나라 김세목님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JK 전용 링크, 이게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안전핀 거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관 링크, 보관핀, 안전핀 보관으로 걸 때 여기다 걸어도 되고 여기다 걸어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 걸면은, 여기다 안전핀에다 걸면은 이제 틸트 로테이터는 되는데 그냥 버킷 같은 거 물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안전핀이 안 들어가요. 바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껴야 돼요. 이 안전핀 이 두 군데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2번 안전핀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JK에서 안전핀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한중공업입니다. 대한중공업은 수동 안전핀과 자동 안전 후크를 사용 중인데 형님들이 이 자동 안전 후크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 보이는 3D 모델링의 단면은 틸트 하단에 버킷핀 고정부이고 이 빨간색 후크가 핀을 고정시켜 주는데 이 기술이 자동 안전 후크입니다. 이 후크가 핀을 고정시키며 추가로 이렇게 락을 걸면 아예 풀리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안의 수동 안전핀은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타입이라 분실의 위험이 없습니다. 주연 틸트 로테이터입니다. 주연은 링크가 없는 관계로 2번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던 틸트 안전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버 오퍼레이터 곰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핀이 내장형이에요. 내장형. 이게 안전핀 고정핀이거든요. 이게 왜 안 빠지지? 힘써서 빼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박아 놓을게요. 이게 안전핀이에요. 이게 속에 있는 거 이거 얘를 이렇게 연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육각렌치로, 육각렌치 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가 뒤로 안 열리게끔 뒤로 이렇게 딱 안 제껴지게 뒤에 이렇게 딱 받쳐주는 타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틸위스트는 프론트 핀락이라는 자체 안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스틸은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타입으로 링크에 락이 걸립니다. 그럼 락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링크로 버킷을 물었지만 뒷단을 보면 제대로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이럴 때 버킷이 땅으로 떨어졌겠지만 이 프론트 핀락 기술이 버킷이 떨어지지 않게 이중으로 락을 걸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버킷이 흔들려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흔들리면 떨어지겠지 하는 궁금증이 많으신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자, 버킷을 물고 뒷단은 걸지 않은 채로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뒤에 포르샨데가 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 같으면은 쫄려서 못할 것 같은데 이 형님은 전혀 그런 거 없으십니다. 꽤 세게 흔드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프론트 핀락이라는 기술이 믿음을 주는 안정장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링크에서 락이 걸리고 풀릴 때 현재 어떤 상황인지 표시해주는 락 표시기가 있습니다. 락이 걸렸을 땐 초록색, 풀렸을 땐 빨간색 바가 표시가 됩니다. 이 바가 나사 타입이라서 일하다 보면 쉽게 이게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스틸 위스트를 사용 중인 우리 형님들은 가끔 한 번씩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콘의 QS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SC는 Quick Hitch Standard Control의 약자이고 간단하게 엔콘의 안전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콘에서는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엔콘에서는 이 패널로 링크와 틸트의 장착착을 제어합니다. 캐빈 안에 어디든 원하는 위치에 붙여서 쓸 수 있게끔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졌고 위쪽 버튼으로는 링크를 장착착할 수 있고 아래쪽 버튼으로는 틸트를 장착착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작업에 엄청 집중하다가 링크 뗄 거를 틸트를 뗀다던가 반대로 틸트 뗄 거를 링크를 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널 위에는 슬라이딩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커버를 위아래로 움직여 우리 형님들이 직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 패널 작동법은 잠시 뒤에 설명해드리고 전체적인 시스템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서 링크에 락을 걸거나 풀면 링크에 있는 전자 감지기가 어태치의 핀이 락이 잘 걸렸는지 감지합니다. 앞단과 뒷단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완전 체결이 안되면 모듈에서 경고등이 반짝이고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추가로 엔콘에서는 제품 개발할 때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링크에도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링크에만 무려 4중으로 안전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감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압으로 락이 걸렸을 때 혹시나 압력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리턴 방지 밸브가 적용되어 있어 유압이 빠지지 않아 락이 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치는 강력 한 스프링이 들어있어 리턴 방지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도 락 해제를 방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잠금 볼트가 들어있어 이 모든 게 작동하지 않아도 어태치 핀이 이탈하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서 찾아보느라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작동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형님들께 QSC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외 유튜버이신 덜트님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패널의 커버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틸트 로테이터의 히치락을 해제해 버킷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먼저 왼쪽에 자물쇠 풀림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밑으로 향하는 화살 표시가 뜹니다. 이거는 버킷을 땅이나 어디 바닥에 붙이라는 뜻입니다. 엔코는 그라운드 프레셔 센서가 달려있어 버킷이나 틸트를 탈착할 때 지면에 닿지 않으면 아예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버킷이 바닥에 닿아 센서가 압력을 인식하면 화살 표시는 사라지고 이렇게 자물쇠 풀림 버튼 두 개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줘야만 해제가 됩니다. 그럼 락이 풀리면서 모듈이 반짝거리고 삐삐 하는 소리를 냅니다. 다시 패널을 보면 자물쇠 버튼 두 개에 불이 들어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눌러주면 틸트하단 히치에 락이 다시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작업자의 의도 없이 단순 실수로 락이 해제되는 일이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링크 잠금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슬라이드 커버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방법은 아까 버킷을 풀 때랑 동일합니다. 자물쇠 해제 버튼 하나 누르고 바닥에 내려놓고 버튼 두 개를 눌러서 해제를 합니다. 저 위에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시죠? 링크로 뿌레카나 다른 어태치를 장착할 때 장착이 완벽히 될 때까지 저렇게 신호를 보내줘서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틸위스트와 엔코는 물리적인 안전핀이 없어가지고 형님들이 대형 건설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스틸위스트에서는 프론트 핀락 자료를, 엔콘에서는 QSC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문제없이 대형 건설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표를 하나 찾았는데 몇 년 전 자료이긴 하지만 건설기계 산업재해 사망자 수라는 도표이고 보시면 불삭기 사망자 수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사고 유형을 좀 살펴봤는데 버킷 이탈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퀵링크 사용이 많아지면서 버킷을 체결할 때 이 앞단의 시야가 확보돼서 괜찮은데 뒷단의 핀이 잘 물린 줄 알고 이 장비를 작동하다가 이때 이제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형님들 항상 이 뒷단이 잘 체결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가지고 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적으로 다섯 곳의 틸트로테이터의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봤는데 형님들이 어느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던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모르는 제가 준비하느라 내용이 많이 부족했지만 이 영상으로 우리 박현진 형님의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고요. 혹시 전문가 형님들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다른 파는 형님들이 안전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다 얻어가실 수 있게 추가할 만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착기에 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파는 동생이 대신 파드립니다. 전국의 파는 형님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